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오늘은 약. 오늘은 자 보이십니까? 이야 보이십니까? 에메랄드 보석보다도 더 보석다운 곤충입니다. 이른바 홍단딱정벌레죠. 홍단딱정벌레. 야, 홍단딱정벌레가 부를 수 있어 이거를? 청단딱정벌레라고 불러야지 당연히. 아, 너무 멋있죠. 우리나라에도 이 곤충이 이런 색깔, 이 에메랄드빛의 색깔을 지닌 딱정벌레가 살고 있죠. 어디에 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리산에 살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가시면은 이 에메랄드빛 홍단딱정벌레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지리산의 홍단딱정벌레는 상제 홍단딱정벌레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리산에 있는 상제 홍단딱정벌레가 전부 다 이렇게 에메랄드빛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리산에 살고 있는 홍단딱정벌레가 빨갛든 녹색이든 청색이든 중간색이든 지리산에 살고 있는 홍단딱정벌레는 무조건 상제 홍단딱정벌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리산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북한. 북한의 천마산에 살고 있는 청단딱정벌레. 이른바 홍단딱정벌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홍단딱정벌레. 상제 홍단이니까 천마 홍단딱정벌레라고 불러야 돼? 하여간 어쨌든 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한 지가 조금 돼서 약간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이용해서 살짝 연화를 한 뒤 내일 재포장을 할 것입니다. 이야, 진짜 아름답죠? 진짜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런 빛의 색깔을 띠고 곤충이 태어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에메랄드보다도 더 보석다운 그런 홍단딱정벌레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통일이 되면은 이거 잡으러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또 사실 우리나라 백두대간에 정상 부위에 가시면 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이런 청단 빛을 띤 딱정벌레를 또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정상부의 고산지대에 가시면은 이런 짙은 홍단 딱정벌레가 사실 우리나라 태백산맥,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높은 산 가시면은 만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청단빛, 에메랄드빛의 홍단 딱정벌레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산 상제 홍단 딱정벌레, 북한산 상제 홍단 딱정벌레 이게 맞는 것 같다. 북한산 아니지, 또 상제 홍단과 DNA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홍단 딱정벌레 천마산치 청단 청색형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름답죠? 만천에 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천입니다.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보석보다도 보석도 없네. 아름답습니다.